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넷플릭스, 인튜이티브 서지컬, 웰빌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제 정상화 기대와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93% 상승했고요. S&P 500도 0.9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19% 상승했고 중소형지수인 러셀 2000이 2.35%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습니다. 소재가 1.8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에너지가 1.48% 상승하면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금융이 또한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0.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위성방송 서비스 업체인 DC 네트워크가 10.98% 상승한 40.94달러로 마감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수술용 로봇 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방송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바이아컴 CBS,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심장질환 모니터링 업체인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시스, 의류업체인 PVH,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7.4% 하락한 508.9달러를 기록하면서 오늘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넥스트에라 에너지, 주택 건설 업체인 NVR,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WEC 에너지 그룹, 자동차 부품 유통 업체인 오토존, 전자장비 업체인 지브라 테크놀로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그리고 비디오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이 0.29%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0.82%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0.03% 하락했습니다. 또 페이스북도 0.3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3.5% 상승하면서 오늘 빅6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레이몬드 제임스가 애플 태그가 동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16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아이패드와 맥의 수요가 강력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매도와 목표 주가 83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아마존닷컴은 모건 스탠리가 주주 서한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4,200달러 유지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 12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진행 업체로 동사와 구글이 선정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입찰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은 키뱅크가 동사 검색 부문의 회복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요인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2,353달러에서 2,6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이스북도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테슬라는 테크크런치가 중국 내 동사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중국 시장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내용도 보도를 했고요. 리즈호가 동사의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775달러에서 8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100만 대 판매 가능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한 세계 기후 정상 회의에서 배기가스 감축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전기차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위성방송업체인 DC네트워크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ISH고요. 10.98% 상승한 40.94달러로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마존.com과 제휴를 통해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해서 라스베가스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독립형 클라우드 기반의 5G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라스베가스가 최초의 5G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11%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체들의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실적이 좀 부진한 관계로 0.43% 하락했고요. AT&T는 0.74% 상승했고 T모바일은 1.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DC네트워크에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S&P 500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오늘 7.4% 하락한 50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FLX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고 EPS가 1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 수가 398만 명으로 예상치 620만 명을 크게 하회하면서 어제 마감 후 시장에서 9% 가까이 하락했고요. 오늘 장전에서도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바클레이즈는 1분기 실적이 실망스럽고 향후 현금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50달러에서 62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리드햄은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하회로 유지하고 기대에 못 미치 시장 수익률 하회로 유지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실적이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요. 넥스테라 에너지는 실적은 좋았지만 한 2023년도까지 커다란 성장 모멘텀이 약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헨리버튼도 에너지 섹터에 있어서 당분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모멘텀이 다소 약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장마감 후에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오늘 10.32% 상승한 29.5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CLH고요.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크루즈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27달러에서 37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경제 회복 기대감이 또한 불거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여행, 크루즈, 항공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카니발이 6.26% 상승했고요. 온라인 여행 사이트인 트립닷컴 그룹도 3.93% 상승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스도 2.8% 상승했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용 로봇 업체입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오늘 9.9% 상승한 891.38달러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SRG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고 EPS는 30.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또한 로봇 수술 시스템인 다빈치의 출하량이 26%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파이퍼 샌들러가 중단기 실적 가시성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735달러에서 84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테넷 헬스케어, 병원 운영 업체입니다. 테넷 헬스케어가 4.83% 상승했고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시스도 6.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장마감 후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업소용 주방기기 업체입니다. 웰빌트가 오늘 44.47% 급등한 22.58달러로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 또한 경신했습니다. 동종업체인 미들바이가 동사를 내재가치를 포함해서 43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장전시장에서 21% 급등한 데 이어서 정규시장에서 44%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주가가 13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인수를 발표했던 미들바이는 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웰빌트는 장마감 후에도 3.85%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2.44% 상승한 222.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52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블랙락에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69억 달러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로 0.56%의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는 0.21%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섹터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TF MG Alternative Harvest ETF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3.99% 상승한 20.8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2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6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영국의 제약업체인 GW 파마슈티컬즈로 전체의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MJ는 현재 장마감 후에는 0.24%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솔라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AN이고요. 3.41% 상승한 85.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9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1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로 전체의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TAN은 0.11%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전 8시에 채널K에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